물 뿌리다니까. 떨어갔어요. 올라가시고 이게 다 탔다니까. 여 내 물 뿌리세요. 오우, 이거 잠깐만. 물이 왜 이렇게 지쳤어요? 아, 그런데 그런 데 이렇다니까. 그런 데 이렇다니까. 그런 데 보름도 너무 세게. 이상이 없다, 벌라도 이상이 없다, 전기도 벗어 이상이 없다. 우리 때 이상이 없는데 와 뜨겁노. 불안해서 네. 좀 다른 데 가서 주무시면 안 될까요? 안 됩니다. 자녀분 댁이라도 가 계시는 게 낫지 않아요? 아유, 그거 안 갈 김에 되게 문화비에 자서 자지 안 갈 김에도. 네, 안 갈 키라. 어? 아, 안 가니 안 갑니다. 하루 두 조랑도 안 갑니다. 막. 누좀 같으면 확인해갖고 고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. 보일러 문제 아니고 설비 문제가 아무 이상 없다.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아유 온조수 터진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와 대박. 아, 안녕하세요. 비싼 일이 있나요? 그런 게 없어요. 난 처음 들어본 소리입니다. 돌아간다. 아니 왜 돌아가지? 분전반에 이제 차단기가 있는데 그 분전반 차단기 밑에서 뭔가 이렇게 흡선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차단기가 차단이 되겠죠.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분전반까지 가는 데는 차단기가 없습니다. 저는 이게 그 콘크리트 건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체가 양쪽이 도전성 도체라는 거죠. 나중에 이 도시가스관에도 불이 붙어서 이 페인트가 녹아버린다면 가스 폭발 사고까지 이어질 뻔한 화재가 안 난 것도 정말 다행이고 사람이 안 죽은 것도 정말 다행이고. Oh God.
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손이랑 잡고 이렇게 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